고려대학교 태양전지 에어로졸 연구실 SCAL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는 대표적으로 헤어스프레이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나노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입자들을 이용해 코팅하는 기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손쉽게 코팅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진공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CAL의 스프레이 기술은 사용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크게 파우더 공정과 용액 공정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파우더 공정은 고체 상태의 순수한 분말을 초고속으로 기판에 충돌시켜 코팅하는 공정으로 에어로졸 데포지션과 저온 스프레이를 통해 구현됩니다. 눈뭉치를 벽에 던지면 벽에 달라붙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고체 입자들도 마하 2 이상의 초음속으로 분사시키면 아주 단단하게 코팅이 됩니다. 별도의 첨가물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전후 처리 공정 없이 순수한 재료 그 자체의 방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물질을 액체 상태로 분사하는 용액 공정인 정전기 스프레이와 전기 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체에 수십 킬로볼트 이상의 높은 전압을 흘려주면 기존 스프레이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액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나노 사이즈의 균일한 필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용액을 가는 실 형태로 뽑아낼 수 있으며 마치 거미줄이 나오듯이 수십 나노의 얇고 긴 섬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프레이 기술을 SCAL에서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기술을 응용하여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SCAL에서는 최근 산화물 반도체 태양 전지와 연료 감응형 태양 전지의 핵심 레이어를 스프레이 방식으로 제조하여 초저가 태양 전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와 각종 전극에도 바로 이 스프레이 기술을 접목시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도 스프레이 코팅 필름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 즉 녹색 기술 분야에서도 SCAL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작동하는 광촉매와 그래핀을 이용하여 살균을 하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도 이러한 스프레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미줄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인 현대에도 거미줄만큼 단단하고 질긴 섬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거미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바로 ESCAL에서 찾아내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저온 스프레이의 초음속 유동과 전기 방사 섬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기술로는 얻을 수 없었던 20에서 50나노미터의 극미세 나노 섬유를 만듦과 동시에 기존의 섬유에서 볼 수 없었던 상을 최초로 발견하여 재료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저널 오브 매테리얼 케미스트리 C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스프레이 기술을 다른 기술과 융합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전기 스프레이와 전기 방사 시스템을 결합하여 친수성, 소수성 성질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성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리튬 입자는 특히 화학적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튬 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코팅 과정에서 플리머 용액을 분사하여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SCAL의 스프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코팅한 이산화티타늄 필름에 전자핌을 조사하거나 그래핀을 첨가하여 그 성능을 각각 5배 또는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무려 두 번의 노벨상을 안겨준 그래핀을 이용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나노필터를 만들 수 있으며 물속에 함유된 오염물질들이 탄소필터층을 지나면서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물과 기름층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및 실험을 통해 기름이나 물을 원하는 대로 걸러내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얼마 전 유조선 사고로 인해 서해안 일대를 뒤덮었던 기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거하지 못하는 기름 유출 사고 등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기초로 재료, 화학, 생명공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 사례를 SCAL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런 획기적인 연구 성과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코팅 기술의 작동 원리와 응용 분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팅 재료가 용액이면 액적이라고 합니다. 코팅 재료가 드라이 파우더이면 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적, 입자 모두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입니다. 저희는 전기장이나 고속의 운동 충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런 작은 스케일의 액적 입자들을 기판에 코팅해 줍니다. 여기에 다양한 코팅 조건과 재료 성분을 조금씩 튜닝시키면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나노 구조나 패터닝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스프레이 기술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나노 소재를 갖고도 여러 기능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나노 신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나노 소재는 CNT나 그래핀 아니면 실버 나노와이어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나노 소재를 기판에 그냥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고분자 재료나 아니면 다른 기능성 코팅제를 각 나노 입자들의 코팅을 해주고 난 후에 기판 코팅을 해주면 기능성이 더 다양하고 효율이 더 높은 신소재 혹은 새로운 개념의 소자 제작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스프레이 코팅 기술들은 금속, 세라믹, 카본 계열 물질 등 거의 모든 나노 소재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